안녕하세요. 호텔 가라투 신소영 작가입니다. 오늘은 봉선화를 그려볼게요. 봉선화는 쌍떡잎 식물이고요. 하래살이 풀이에요. 봉숭아라고도 합니다. 동남아시아 인도가 원산지고요. 1년생 초본으로 60cm 정도까지 키가 크다고 합니다. 열매는 만지면 탁 하고 터집니다. 뿌리는 타박상에 효과가 있는 약 재료라고 합니다. 꽃이 우뚝하게 일어서서 봉의 형상을 하므로 봉선화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해요. 꽃말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네요. 밑색을 이제 어느 정도 다 깔아놓은 상태예요. 그리고 열매가 터져서 씨가 보이는 부분을 분해도로 그려 넣었어요. 봉선화는 씨를 건드리면 탁 하고 터지면서 벌어지는 매력이 있어요. 재미도 있어서 자꾸 건드려서 터뜨리게 되죠. 이제 씨 부분도 이제 밑색을 연하게 칠하고 있어요. 봉선화의 그 잎들은 약간 붉은빛을 머금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손톱에 물을 많이 들이잖아요. 그래서 붉은빛에 물이 잎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조금씩 또 올려주고 예.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던 식물이라 참 정감이 가요. 추억도 그만큼 많은 식물이죠. 손톱에 물 들여서 예뻐지게 하는 마법을 가진 식물이에요. 잎이 바속골이고 양끝이 좁아요.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어요. 맨 처음에는 그냥 밋밋하게 좀 그리다가 나중에 톱니를 저는 그려 넣었어요. 그리고 잎맥을 좀 선명하게 집어넣으면서 조금씩 밑색에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.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? 그리고 이 봉선화는요, 공해에 강한 식물이라서 도시의 화단에 적합하다고 하네요. 씨가 이제 예뻐졌죠? 밑색에서 올라가면서 색사키를 하면 예쁜 씨가 됩니다. 저는 이제 봉선화 하면은 손톱에 물들이는 식물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저는 이 씨가 탁 터지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열매와 씨 부분을 자세히들 안 보셨을 것 같아갖고 분해도를 씨와 열매 이런 모습을 그려 넣었어요. 그리고 이 열매 부분에는 털이 보송하게 나 있어요. 그래서 털 부분은 나중에 집어넣었습니다. 일단 열매를 씨 부분을 올리고 있어요. 통통하게 올리고 색깔이 약간 진한 밤색 빛을 띄고 있어요. 약간 붉은 빛도 보이고.
실제로 봤던 그 씨앗의 색상이나 모양들을 생각하면서 분해도를 그리고 있습니다. 이제 그 끝에 톱니처럼 되어 있는 거를 정리를 하고 음영을 쌓아 올리고 있어요. 보테니컬 아트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. 그래서 정리를 깔끔하게 여러 번 해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깊이감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응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